아래쪽에 차단이 있긴 한데요. 혹시 변에 좀 뒷맛은 없나요?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인공지능도 계속 좀 어떻게 되는지 수익기가 정확치 않으니까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데요. 30초 남았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사활이 어렵거든요. 근데 김경훈 선수가 여기 는수로 사실 여기 늘었다면 그냥 집으로 안전하게 끝내는 길인데 이제는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면 바둑이 꽤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평범한 끝내기의 진행이 아니었군요. 근데 백집이 꽤잘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잘 막혔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수였습니다, 이 수는. 지금은 인공지능 이렇게 계속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건 역시 여기 수익기를 인공지능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 사활이 아니면 집으로는 지금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선택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쉽지 않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쪽을 두면 백이 안에서 살진 못해요. 그러면 백은 이제 여기까지는 선수입니다. 그럼 그걸 믿고 백은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때 이쪽을 두면서 싸움인데 안에서 자체로는 못 살아서 이제 바깥쪽의 약점을 노리면서 백이 이제 수익기로 풀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싸움이 인공지능이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와. 갔어요. 승부처입니다. 최후의 승부처이고요. 승부수를 띄워갑니다. 지금은 그래도 김경원 선수 그 선택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곳이 아니라면 오히려 집이 백이 앞서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저 마지막 공격 수법으로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띄워갔습니다. 이제 10초 안에 발견을 해내야 되는데요. 일단 연장책을 사용했고요. 백이 여기가 항상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가 선수라고 해도 이걸 미리 교환시켜 놓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선수라면 그냥 이제 여기 백돌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이제 행마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유력하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선수인가요? 지금 김수진 선수는 아래쪽 중앙에 대마가 걸려 있다고 보고 있는 지금 건가요? 이제 여기 두고 여기 둬서 이렇게 끊는 걸 보고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패를 백이 진다면 백도 다 잡힙니다. 네. 위험한 수법이 될수 그렇습니다.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찝으면 패를 할 수가 없고 흑승이라고 인공지능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선수가 여기가 선수이니까 흑이 만약 패를 두려워해서 이런 데를 받는다면 이 연결을 하는 자세가 환상적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을 노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둔 것인데 김경호 선수가 제대로 두어가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빈 삼각을 하고 흑이 계속 잡으러 왔을 때 막고 흑이 끊었을 때요. 좌변에서 지금 흑돌이 잡히는 건가요? 지금 좌변이 아니라 여전히 이쪽인가 보네요. 계속 연장책이네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대국장에 신진서 구단이 앉아 있어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히 읽기가 어려운데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10초, 9, 지금의 붙임수. 7, 6, 흑이 이기는 게이 들여다보는 수인 것 같습니다. 아, 못 떴어요. 네, 두텁게 꽉 박았습니다. 인공지능도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변화거든요. 지금 백은 네. 이수로 결과적으로 보면 젖히는 수가 최선이었던 것 같고 흑은 이수로 여기 들여다보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선수 거의 20초에 이 어려운 수익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정신이 없습니다. 백이 이 바깥으로 탈출을 할수 있나요? 지금도 백이 좀 위험하네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인공지능도 못 믿겠다 싶을 정도로 네. 워낙 어려운 싸움이어서요.
지금은 위험해 보이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잡힌 것 같네요. 지금 중앙 쪽은 흙이 수가 꽤 많아서 여기를 노릴 순 없고 지금 여기가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한 집이 나느냐 싸움인데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으면 여기로 두고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 집이 안 나죠. 돌파는 하지만 집은 안 납니다. 김수진 선수가 이제는 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